안녕하세요. 예, 여긴 뉴질랜드입니다. 방금 장보고 왔는데요. 가격을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은 이건 비닐 쓰레기 봉투입니다. 이거는 대충 한두 개에서 한 6,500원 정도. 그 다음에 이거 초콜릿. 초콜릿은 한 5,000원. 이거 한개 5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이 과자. 과자 낱개로 8개가 들어있는데, 이것도 한 5,000원 정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아이들 과자. 이거는 한 2,500원. 예. 그 다음에 이거는 강아지들 예, 음식인데, 두개 해서 5,000원. 예. 그 다음에 이것도 아이들 간식, 뉴텔라 간식인데, 요것도 한 5,000원. 예. 그 다음에 이것도 뭐 한 5,000원씩 하는 것 같아요. 여기 또다 이거 아이들 간식입니다. 학교 도시락 간식용으로 싸주는 건데 그 정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거 한 3,000원 하고요. 그 다음에 이거 강아지들 간식 이거는 5,000원 하는군요. 이게 15,000원 정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6,500원 정도입니다. 그 다음에 일로 돌아가서 이거는 한 7,000원. 그 다음에 우리 바나나는 3,000원. 네. 그 다음에 이거 양배추 4,000원. 네. 그 다음에 여기 피망은 4,000원.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양파 보이시죠? 양파는 한 개가 1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3,000원. 예, 단감 이세 개가 6,500원. 그 다음에 이거는 한 1,000원, 1,500원 정도. 그 다음에 냉동 야채는 3,000원. 우유 2리터짜리입니다. 3,200원 정도. 빵 크루아상 안에 8개 들었는데요. 4,000원 정도 하고요. 여기 보시면 이 스테이크 16,000원 정도 하겠네요. 그 다음에 닭다리 한 4개 들었나요? 4개 정도 들은 것 같은데 6불이니까 한 5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닭똥집이 있고요. 이것도 4불 정도니까 한 3,000원. 여기 초콜릿 들어있는 빵 7불이니까 한 5,000원 넘네요. 이렇게 다 해서 199불 들었습니다. 199불.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16만원 정도. 그런데 여기서 리터당 10센트, 그러니까 한 80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 있거든요. 네, 이걸 받고요. 그래서 한 16만 원 정도 장을 봤습니다. 비쌉니다. 안녕.